네, 안녕하세요. 레민입니다. 새로운 장비를 하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. 바로 2층입니다. 이렇게 휘어 있죠? 처음에는 이렇게 펴져 있는 상태로 도착을 하고요. 이 장비의 이름은 파워 차저라고 합니다. 좀 더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. 이쪽을 보시면 이렇게 약간 굴곡이 져 있어요. 이 클립을 풀어서 완전히 이렇게 빠지기도 합니다. 다시 넣어서 이렇게 잠가주면 움직이지 않고요. 그리고 이 끝에 부분은 이렇게 휘어지기도 하고요. 펴지기도 하고요. 한번 사용을 해봤더니 역시나 이렇게 약간 변색이 되기는 했는데요. 이 제품을 그러면 어떻게 사용을 하느냐. 이렇게 이솥가스가 있으면 이솥가스에다가 이렇게 그대로 붙여주면 됩니다. 여기 부분이 자석으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이솥가스에 잘 붙게 되고요. 위아래로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고 이걸 풀어서 이거 자체를 이렇게 위아래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. 이게 상당히 마음에 들더라고요. 해컨트리라는 브랜드의 제품이고요. 다른 브랜드의 제품도 찾아볼 수 있었는데 그렇게 파워 차저 종류가 많지는 않더라고요. 근데 이 제품이 조금 가격은 비싸지만 이렇게 높이 조절이 되고 디자인적인 부분이나 이런저런 마감들이 비교적 깔끔한 것 같아서 저는 이 제품을 선택을 했습니다. 그러면 이거를 직접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. 우선 이런 버너류는 이렇게 결합을 해서 이 상태에서 이렇게 붙여준 다음에 파워 차저를 붙여준 다음에 지금 이렇게 이게 높이가 좀 안 맞죠? 그러면 얘를 이렇게 빼서 높이를 맞춰주고 이 불이 나오는 화구에 다음에 휘어서 이렇게 대주면 됩니다. 그러면 이렇게 불이 나오면서 이렇게 달궈지겠죠? 한번 보여드릴게요. 이 상태에서 이렇게 불을 켜면 끝에 부분이 불에 다 있죠. 그래서 불이 달궈져서 이 열이 밑을 타고 내려와서 이 이솥가스를 데펴주는 거죠. 그래서 이 이솥가스가 얼지 않게 해주는 그런 장비입니다. 주의사항이라면 달궈지면 이렇게 열이 와서 여기에 있기 때문에 이게 엄청 뜨겁겠죠. 그래서 손으로 잡으면 절대 안 되고요. 식을 때까지 좀 기다려줘야 됩니다. 버너에 사용했던 것과 같이 이렇게 리액터에도 사용이 가능한데요. 아까와 같이 그냥 이솥가스에 이렇게 붙여주면 이렇게 위치를 하게 되고요. 적당히 이 높이는 이 클립을 풀러서 조절을 해주고 잠궈줍니다. 그걸 이렇게 붙여주면 이렇게 이 파워 차저가 달궈져서 밑으로 열을 전달해서 이 이솥가스를 얼지 않게 해주는 거죠. 지난 얼음 2회에서 하는 캠핑을 할 때 이 파워 차저를 처음 사용을 해봤는데요. 아주 대만족이었습니다. 파워 차저를 사용을 하지 않는 다른 리액터와 비교를 했을 때 확연히 차이가 있었고요. 그리고 제 리액터와 다른 리액터에 사용한 기간도 달랐는데 이렇게 확연한 차이를 보이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. 직접 파워 차저를 사용해 본 소감은 아주 대만족입니다. 하지만 단점은 있었는데요. 첫 번째 단점은 우선 비쌉니다. 제 기준에서는 좀 비싼 것 같아요. 이 가격이 한 3만 원대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조금 더 저렴하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잠깐 해보고요. 그리고 아주 치명적인 단점 중에 하나는 이 리액터를 사용할 때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. 지금 이렇게 파워 차저를 사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.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. 이렇게 파워 차저를 설치를 한 상태에서는 이 리액터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. 이 리액터 자체가 이 밑에가 딱 홈에 들어맞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게 걸쳐져 있는 상태에서는 이게 이렇게 밖에 사용을 할 수 없겠죠. 근데 이렇게 뜬 상태라면 사실 리액터의 장점이 발휘가 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이 점이 단점이라고 생각이 되더라고요. 파워 차저의 역할이 이솥가스를 데워줘서 겨울 그리고 동계 캠핑을 할 때 불편함이 없게 하기 위함인데 리액터 같은 경우에는 난로 용도로밖에 사용을 할 수가 없고 파워 차저를 결합한 상태에서는 리액터를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. 이런 단점이 있지만 저는 이 파워 차저를 산 거를 절대 후회를 하지 않습니다. 리액터로 정 물을 끓여야 될 때는 이거 파워 차저를 떼가지고 잠깐 끓여줘도 될 것 같고요. 겨울에 쉘터 안에서 이 리액터의 소중함을 느껴보신 분들이라면 이 파워 차저는 구매하시는 거를 추천을 해드립니다.